아니, 아니 둘은 마마무 사사랑 휘인.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격이랑 격은 없어요. 그냥 아기 때부터. 아니 너무 못 볼 거를 다 봤다 보니까. 아 완전 어렸을 네. 때부터. 네, 올해가 저희가 10주년 되는 해거든요. 10주년 된 날이에요. 친구로. 고양이 네. 타투도 같이 했다면서 제... 목 이거 알았어요? 아 이거는 두 개가 있는데 목에 이렇게 10주년이 있는데 뭐라고 쓴 거예요? 어디 곱창집 이름인가? 이 사람 다시 사면 내 자리. 아 이게 친구인데 이 의미가 그 내 슬픔을 등에 업고 가는 자 이런. 아니 근데 인디언 말. 너희 둘만 하면은 나 다른 멤버가 약간 좀 서운해. 솔라랑. 아 근데 인별. 워낙 아 다 알고 있어요. 아 둘. 오히려 어 다 됐네 막 뭐 이런 식으로. 네. 아니 화사 휘인도 뭐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다며 그 동네에서 아주. 어? 언제부터 언제부터 친구였던 거야 둘은? 중학교 1학년. 어? 저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귀여워. 어 귀여. 저런 거 웬일이야? 어 최근에 동네에서 본 것 같아. 렌즈 껴야 된다고. 귀여워. 이렇게 부르는 거 봐. 어, 애들 소리 지르는 거 봐. 어, 저 때부터 끼가. 끼 장난 아니다. 저때 21이 완전 난리 났어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막 데뷔해. 저 언제 저게? 중학교 2학년? 중학교? 1학년. 야, 1학년. 아무튼 중학생. 야, 저 때부터 끼가 장난이 아니었구나. 야, 너희들은 진짜 행복하겠구나. 진짜 어렸을 때 제일 좋다. 친한 친구랑 얼마나 같이 좋다. 그렇게 하다가 같이 꿈을 이뤄서 함께 지금 활동한다는 게. 해외로 이제 스케줄 가거나 할 때는 항상 이제 그럴 때면은 야 근데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이런 식으로.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된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꿈을 안 꿨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냥 뭐 이런 얘기도 항상 와, 아찔하기도 하고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한 팀이 되는 게 사실 형 진짜 너무 부러워. 어떻게 한 팀이 된 거야? 둘이 같이 오디션을 보러 손잡고 다닌 거예요? 아니면 네 그냥 같이 얘기해서 오디션 보러 그리고 그냥 막 같이 맨날 붙어 다녔어요. 맨날 붙어 다녔어요. 근데 누가 되고 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휘인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엔 휘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그냥 보였어요. 아 대단하다. 그래서 저희는 뭐 아 서울 가서 우리 가수 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.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근데 서울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수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. 아니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소속사 대표님이신데 둘이 같이 하라고 이러면서 되게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. 네 맞아요. 네. 운이 진짜 터놓을 사람이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 둘이 의지를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뭐 지극히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얘기나 그런 것도 서로 항상 허물없이 터놓는 편이거든요. 그 자로 있어줘 이제 너만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테니 너 말해줘